외부에서 유를 만든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, 저한테는. 연기는 그 안에서 인격체를 만드는 작업. 이쪽 일도 굉장히 막연한 일이고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 답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거든요.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.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카메라의 시선이 다일 수는 있어도 그 세상 안에서 존재해야 하고 항상 연기해야 되는 것들은 배우들의 몫인 것 같아서. 사람도 물론 그렇듯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상대적인 성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캐릭터라면 어떤 답변을 할까 해보고. 사랑의 폭이 갑자기 커지는 게 어색해 보일까봐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줄여요. 이 사람과 이 그래프를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. 등산의 비유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출발선이 딱히 정해져 있지도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자체도 다를지 몰라요. 이제 막 출발을 해서 올라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며 때로는 중간에 지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. 저도 물론 그래 보았고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못 올라갈지도 모를 상태가 되거든요.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. Art changes life, Wonderwall.